이런 자료와 이런 자료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을 같이 묶을 수 없을까라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쉽게 이해하는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뭐 티칭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좀 비교적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클래스 부분은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오늘은 비디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어떤 컴퓨터 툴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기술하고 그거를 풀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 혹은 액션, 비헤이비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개를 어떻게 다뤄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클래스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냐, 과연 클래스가 과연 뭐냐 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는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리마인드 하면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프로세스하는 알고리즘이 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있다고 친다면,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사람을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는 뭐가 있겠죠? 이름도 존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키, 몸무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뭐 먹다라는 행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키가 이러하고 몸무게가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먹다라는 펑션을 딱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음식을 섭취를 했어요. 가령 뭐 고기를 먹다, 많이 먹다 해서 10번 정도 4 루프를 돌면서 10번 정도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그 안에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이 있냐면, 고기를 먹었냐? 몸무게가 어느 정도 늘어나야겠네? 아니면 뭐 키는 또 얼마 정도 커야겠네? 라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한 명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 데이터를 이 알고리즘에 들어, 이 펑션에 집어넣으니까, 고기와 함께 집어넣으니까 키랑 몸무게가 커져서 돌아오겠죠. 리턴해서 돌아오겠죠. 이렇게 대충 여러분들 그 관계성이 대충 보이시죠? 자, 이런 관계에서 한 명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한 명일 땐 그냥 써서 넣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학생이 예를 들면 100명이 있어요. 100명 있는 학생들을 제가 다 고기를 먹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예를 들면 뭐 학생 A 해가지고 키, 몸무게 쭉 다 집어넣고, 펑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B 학생 해놓고 다시 그 고기를 먹이는 펑션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100개를 해야 될까요? 그냥 귀찮단 말이죠. 비효율적이고. 그쵸? 근데 알고리즘을 잘 짜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잔머리를 잘 굴리면 잘 짤 수 있어요. 귀찮단 말이에요, 하기가. 자, 그러면은 그때 쉽게 생각하면은 어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죠. 저는 여기서 그냥 리스트로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변수 100개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각 변수가 하나의 이름인데 이게 리스트야. 그래서 100명의 학생을 여기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하나의 변수를, 하나의 데이터를 이 펑션에 딱 집어넣으니까 다 고기가 먹어서 몸무게가 이렇게 불어갖고 이렇게 나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해결했어요. 자, 한 명은 일단은 우리는 진작에 먹일 수 있었고, 지금은 100명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레이의 크기를, 리스트의 크기를 조절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거 펑션을 넣고 이제 쉽게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죠. 뭐 1000명, 10000명에도 이제 상관이 없죠. 어떤 데이터 리스트 혹은 데이터 어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더 구체적인 스트럭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펑션이 또 여기 있죠.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한 명에서 100명까지는 좀 리스트라는 걸 활용해서 좀 담아봤어. 근데 이런 자료와 이런 자료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을 같이 묶을 수 없을까라고 해서 생각을 한 게 클래스를 사람들이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클래스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프로그래밍을 짠다면 클래스라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까요? 아까 이제 데이터랑 어떤 펑션을 담는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는 이름, 키, 몸무게, 주소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에 묶는 거죠. 한쪽 데이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펑션은 뭐가 있을까요? 고기를 먹다, 아니면 걷다, 말하다, 잠자다 해서 이걸 다 묶어버리는 거, 하나로 묶어서, 자, 너희들은 이제 하나의 사람이라는 하나의 그냥 객체야, 하나의 오브젝트야. 내가 너를 부르게 되면 여기에 딸려있는 변수들, 여기에 딸려있는 펑션들까지도 나는 손쉽게 수정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클래스의 이해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프로시저럴 패러다임도 있고, 뭐 OOP 패러다임도 있고, 펑셔널 패러다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패러다임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특정 문제들을
솔빙하는 데 더 유리하게끔 혹은 특정 문제를 풀기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실수를 방지하고 더 합리적으로 짤 수 있게끔 그런 패러다임들이 나온 거겠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에 맞춰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이게 좀 더 편하겠다, 이건 이게 좀 더 편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OO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인터랙티브한 어떤 뭐 인스톨레이션,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나 아니면 건축에서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은 게임 그래픽스 아니면은 뭐 CAD 시스템, 예를 들면 뭐 지오메트릭 CAD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럴 경우에도 각각의 포인트, 서클, 뭐 박스 이러한 지오메트리들을 사실은 클래스로 안 만들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메인테인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할 땐 반드시 이제 클래스 개념을 써서 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합리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 다 클래스로 만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오히려 제가 뭐 저 앞에 슈퍼마켓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되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도 있고 클래스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메모리 단에서 어떤 식으로 뭐 스태틱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는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실 파이썬도 그렇고 C샵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다 이제 클래스거든요. 단순하게 하나 스트링을 하나 갖고 와도 그건 클래스거든요. 그럼 클래스에 어떤 펑션들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도 아 이게 이 개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장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지도들, 그런 어떤 인투이션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를 좀 이해해 놓으시면은 좀 많이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어떤 정의를 만들면서 공부해 나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